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 그리고 개인적으로 쪽지, 또, 어떻게 아셨는지, 제 연락처를 도대체 어떻게 아셨는지, 개인적인 문자 또는 메일로, 많이 질문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IPSC 코리아의 액션웨어 과정을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세요.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한테 접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IPSC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레벨 3 액션웨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읽어보시고 맨 하단에 신청서 작성이 있고 그 신청서를 보내게 되면은 자동으로 IPSC 코리아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차수 교육에 맞게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IPSC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체적인 교육 비용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IPSC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교육을 받기 전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교관님께서 준비물 뭐 해오라 이렇게 하면서 다 가이드를 해주지만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미리 준비를 조금 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남겼습니다. 예. 첫 번째 준비물은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 돈. 제일 중요하겠죠. 돈은 1200달러. US 달러로 1200달러고, 하나로 결제할 시에는 1200달러를 계산하는, 결제하는 그때, 저거, 기준 환율 기준으로, 입금을 하게 되고, 카드 결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그렇고, 이 안에는 교육비와 시험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은 재시험할 때 응시하는 비용이 100달러가 추가된다는 것.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준비하는 장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글입니다. 고글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글 하나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글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어머프. 보통 실총 베이스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이어 머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육을 받게 되면은 주십니다.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이어 머프는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분께 IPSC 코리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준비할 거 바로 벨트가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이 IPSC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벨트들, IPSC 기어를 검색을 한 벨트가 많이 나와요. 벨트는 지금 이거는 저거 그 IPSC에 실제 뛰고 있는 그 선수들, 그리고 그 국내에서 IPSC 액션웨어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는 이 벨트입니다. 이 벨트는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미국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IPSC 전용 벨트고요. 요 파우치도 IPSC 이 고스트사의 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 역시, 홀스터 역시 그 고스트사의 글록 전용 홀스터입니다. 이 홀스터. 요렇게 이 벨트가 세트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세트가 있고, 그리고 벨트에는 이렇게 이너벨트가 있고, 아웃벨트를 이너벨트에 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벨트가 그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그 슈팅용 벨트는 이래 좀 흐물흐물하죠. 흐물흐물하고, 이, 그, IPSC용 벨트는 땅땅합니다, 이게. 땅땅해서 이 벨트 자체에 이렇게 두더라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가능하면 이런 벨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을 때 바로 이, 그, TMC, 요, TMC에서, 카피한 로닌 벨트, 이 벨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 벨트에다가 이렇게 탄창용 파우치 4개,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뺐는데 곤촌용 홀스터를 장착을 해서 실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이 벨트를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방을 하니까 크게 벨트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게임에 사용하는 그런 전수 벨트 차셔도 됩니다.
교육을 할 때는. 근데 이런 벨트를 쓰는 이유가 일단은 포근하고요. 그리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림도 없고 딱 내 허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벨트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튼튼한 벨트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단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이 IPSC 벨트라고 하는 좀 저렴한 벨트들이 있어요. 뭐 2만원, 3만원대.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왜냐면 고스트 벨트도 실제로 한 45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알리에서 사는 거나 이 알리에서 조금 더 싸게 사는 이런 고스트 벨트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직구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알리에서 사도 되는 벨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 FMA에서 나오는 HK IPSC 벨트라고 빨간색 벨트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FMA에서 나오는 HK라고 되어 있는 벨트. 그 빨간 색깔이 있어요. 그 벨트는 괜찮습니다. 그 벨트는 이거보다는 좀 흐물흐물하지만 저희 지인이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뭐 그 벨트 정도까지는 제가 써도 크게 이중 지출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액션 에어 과정을 받고 또 계속적인 슈팅을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IPSC 코리아 전용 고스트 벨트 이런 것들 구매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홀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이 전용 글록 전용 홀스터예요. 그래서 VFC 글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실총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VFC는 실총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실총 베이스이긴 한데 요렇게 지금 WE나 마루이 베이스는 조금 빡빡해요. 빡빡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너무 헐렁헐렁한 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VFC 글록 홀스터 이런 거 글록 홀스터를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고스트사에서 판매를 하는 홀스터는 핸드건의 종류에마다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글록을 쓰면은 글록, 뭐 그 슈팅에서 많이 쓰이는 그 섀도우 모델들 있죠. CZ 섀도우 모델들을 쓰면 섀도우 전용 홀스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하고 뒤에 좀 심화 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탄창 파우치는 하나 둘 셋 넷. 지금 저는 네 개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두 개는 좀 작고요. 최소 세 개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라이브 파이어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앞쪽에 이렇게 자석이 붙는 이 자석이거든요. 이 은색 두 개가 자석이 붙는 요런 파우치를 요 앞에 클립을 다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실총 탄창은 이게 붙는다고 해요. 지금은 이게 실총이 아니지만 이렇게 붙기는 붙어요. 여기 요 밸브가 스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여기다 선수들이 벨트를 이렇게 붙여둔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탄창을 뽑아서 이렇게 붙여두는 선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액션 에어에서도 뭐 탄창이 스틸 탄창이 아니기 때문에 붙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기왕 만약에 고스트사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벨트 이런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벨트, 홀스터, 파우치 다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만 이 홀스터 부분입니다. 홀스터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을 때 이 글록을 가지고 VFC 글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로 그 내가 글록도 갖고 있지만 하이카파도 갖고 있고 섀도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총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썩 좋은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가지 그 핸드건만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내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글록 쓰다가 또 다른 총을 쓰게 되면 조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재 같은 경우는 이 좀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플레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총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총은 지금 요 글록 VFC 글록 17 젠5 이거는 제 주력 핸드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그 새로 그 슈팅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그 영입한 총입니다. 바로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CZ 섀도우 1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베레타
얼마 전에 제그 리뷰 영상 있죠? 베레타 OD, 이 KJWorks, 이 베레타. 요 베레타를 가지고도 지금 제가 슈팅 매치에 한번 참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베레타를 좀 좋아해서 요 근래 베레타로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베레타로 연습을 많이 해서 베레타를 가지고 매치에 좀 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떨어져 있네. 다시피 이 홀스터가 전용 홀스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베레타는 또 베레타 홀스터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제 지인을 통해서 조금 연구를 한게 있는데 바로 이 사파리랜드 홀스터를 가지고 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홀스터를 바꿔 꼽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 홀스터는 그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이 홀스터 탄창에 꼽는 이 홀스터 가이드고요. 가이드에 요 사파리랜드 요 파우 이거 이런 거 뭐였더라 뭐라고 하던데 이거 요 부분을 제가 드릴로 이 회로 구멍을 뚫어서 박았습니다. 박고 요렇게 그 홀스터에다가 이렇게 쓰게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글록을 쓸 때는 요 글록 홀스터 요거를 달고요. 요 홀스터 달고 베레타를 쓸 때는 요 베레타 그 사파리랜드 579죠. 579요 홀스터를 요렇게 뽑고 그 홀스터를 요렇게 꼽을 수 있겠죠? 요렇게 꼽아서 요런 식으로 베레타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홀스터에 핸드건을 마운트를 했을 때이 뒤에 핸드건 이 뒷부분이 허리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허리 위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이 허리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 요 간격도 있습니다. 국제 규정에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멀리 떨어져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간격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규정도 있지만 실제로 액션웨어 할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요 과정이 어느 정도 뭐꼭 이렇게 다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교육하고 나서 이제 향후 내가 매치를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맞추는 게 좋아요. 이런 규정들은.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자세한 규정은 우리 APSC 교육을 받을 때 룰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룰북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기어 세트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제 기어 세트입니다. 이 기어 세트는 벨트는 일단 JR 홀스터 J 뭐야? JR 홀스터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IPSC 그 벨트, 전용 벨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IPSC 코리아에 그 실제 해외 매치도 나가시는 그 전상민 슈터님한테 제가 선물로 받은 벨트고요. 벨트고 요 파우치는 바로 이거 더블 알파라는 아주 그 IPSC 홀스터나 파우치계의 그 명품이라고 하죠. 더블 알파사에서 나오는 이 알루미늄 홀스터의 알리 버전입니다. 레플리카 버전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블 알파에서 나오는 이 홀스터. 이 홀스터는 오픈용 홀스터가 홉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섀도우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걸리는 방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걸어서 앞으로 밀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홀스터가 안 떨어져요. 단지 총을 위로 들어야지만 빠지게끔 하는 이런 홀스터입니다. 요런 홀스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홀스터도. 그리고 알리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이 홀스터가. 근데 이 홀스터의 좋은 점은 뭐냐니까 요 안에 이너 폼만 이거를 만약에 요거는 지금 섀도우용을 제가 SP1으로 안에서 가공을 해서 장착을 했고 글록용이 있고 뭐 하이카파용이 있고 또 저기 뭐야 콜트 이런 용도가 있어요. 그내 총에 맞게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벨트에 꽂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바로 이 허리 위로 나오기 때문에 규정도 맞고 폭도 좁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저는 이 벨트 기어셋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저처럼 여러 개안 가져가셔도 돼요.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는 섀도우용과 이렇게 글록용, 베르타용 두 개를 기어를 가지고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벨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총기 선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총기 선택. 맞습니다. 총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건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뭐그 슈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KJBOX에서 나오는 CZ 시리즈를 많이 쓴다고 해서 섀도우를 사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제가 이 VFC 글록을 쓴다고 해서 VFC 글록을 사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VFC 글록 젠5가 있다라고 하면은 VFC 글록 젠5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 이 장비는 순정 상태입니다. 안에 호복고무조차 순정입니다. 모든 게 순정인데 작동이 잘 되고 매치도 잘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VFC 글록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하 이런 예. 그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총기 선택. 아, 총기 선택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이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마루이 글록입니다. 마루이 글록. 저는 처음에 마루이 글록 19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제 VFC 글록으로 바꿨어요. VFC 글록으로 갈아탄 이유가 바로 슈팅용 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워가 센 이 가스를 퍼프디노 화이트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이 마루이가 제가 어느 정도 튜닝을 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도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고, 리턴 스프링도 강화 리턴 스프링, 아이스피크, 부하 밸브 뭐 이런 것들 다 튜닝을 했어요. 했는데 단 튜닝을 안 했던 게 바로 이 해머와 로커, 해머 스프링 이런 것들을 튜닝을 안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 실내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화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가스의 압력이 세지니까 마루이의 이 순정 해머 스프링이 해머를 못 때리는 증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생겨서 이 마루이 글록을 접어두고 바로 이 그 VFC 글록으로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는 논틸팅 바렐에 안에 이너바렐 정밀 바렐에다가 호복고무 전부 다 실제 마루이 글록 19 총 가격보다 튜닝한 금액이 2배, 3배 이상 들어간 제품이에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포기를 하고 이거 순정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이 총기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은 비비탄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속상해요. 속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잘 쏘고 있는데 내만 못 쏘면은 좀 그런 처지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WE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회사 제품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WE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때 보면은 아무래도 집탄에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발씩 새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WE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WE로 교육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WE 글록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 정도는 좀 괜찮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집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신 다음에 WE 제품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WE 순정으로 가지고 교육을 받으셔도 돼요. WE 순정으로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그 IPSC 공식 슈팅용 핸드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섀도우2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섀도우2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건 섀도우1입니다. 섀도우1. 왜냐? 이거를 쓰는 이유는 실총과 거의 동일하고 무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슬라이더의 이 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탄창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총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저는 실제로 쏴보지는 않지만 섀도우2 실총을 쏴보신 슈터님들이 그 왜 섀도우2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연습할 때 실총과 동일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섀도우2를 1이나 2를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섀도우2를 갖고 해요. 섀도우1은 잘 없습니다. 제가 섀도우2는 그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찾고 있는데 뭐 저는 섀도우1을 쓰고 있지만 뭐 섀도우1도 좋은 선택이고 섀도우2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 단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튜닝 옵션이 없습니다. 호복고무조차 전용 호복고무라서 메이플리프나 뭐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호복고무가 없어요. 그래서 순정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손의 이 실력에 맡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 향상에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뭐 하이카파류가 갖고 있지 않기는 왜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이 마루이 하이카파 마루이 그 하이카파 골드 매치를 이 컴뱃 마스터를 했는데 지금 광학은 뺄게요. 교육을 받을 때 광학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이카파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하이카파. 근데 하이카파로 교육을 받으실 때는, 교육을 받으실 때는 좋은데, 교육이 끝나고 매치라든지 이런 게 사용하다 보면 이 핸드건 매치에 이 뭐라고 하지? 그 핸드건 매치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싱으로 치면 이 체급이 있죠. 체급이 있듯이 우리 이 에어소프트건 이 매치에도 이 체급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핸드건을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는 핸드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의 제약도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로 처음에 하는 거는 프로덕션이고요. 글록의 기준으로 볼때 글록 34는 프로덕션이 아닙니다. 바렐이 길기 때문에 스탠다드라는 분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이카파나 글록 34 이런 것들은 스탠다드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트리거가 직선 트리거일 때도 스탠다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총은 전부 프로덕션이라고 보고 순정 상태 그대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건처럼 글록 17에 이렇게 RMR이 올라가 있는 이런 핸드건은 프로덕션 옵틱이라고 해서 프로덕션 총인데 이 위에 옵틱이 올라간 경우는 프로덕션 옵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매치를 할 때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가 조금 더 있겠죠. 아니면 이것끼리만 이렇게 매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런 그 체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항상 괜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총기예요. 총기 이 총기 뭐를 사야 되냐? 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총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총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의 경험이 없고 또이 서바이벌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진 않지만 IPSC 슈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KJ웍스의 이 섀도우 1이나 영상에서 샘플, 이 사진에서 띄워드린 이 섀도우 2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매치에 참가하고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섀도우 1과 섀도우 2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IPSC를 받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대안이 없어요. 가스는 대안이 없어요. 이가스 아니면 이가스를 쓰시는데 가능하면 이가스 쓰십시오. 이가스 조금이라도 파워가 센게 좋습니다. 센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가스를 쓰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취향 차가 많긴 한데 비비탄 선택은 뭐 이런 거 비싼 거 쓰시면 좋겠죠. GNG탄 쓰시면 좋겠던데, 저 같은 경우는 BLS 비비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비탄은. 근데 너무 저가형보다는 비비탄은 조금 괜찮은 제품. GNG라든지 아니면은 이 마루이, 퍼펙트 히트 이런 비비탄 또는 이제 뭐 BLS 탄도 뭐 네, BLS 비비탄도 요런 비비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BLS 탄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손으로 다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됩니다. 예.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재TV가 추천하는 기어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재TV가 추천드리는 기어 세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이 벨트, 그 IPSC 공식 벨트와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파우치,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홀스터 이 세트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할인 코드가 있어요. IPSC 멤버들한테 할인하는 할인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이 설명란에 할인 코드를 달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코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할인 코드가 있는데 그 할인 코드를 넣으면 10%가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164불인가 5불 정도 될 겁니다. 할인된 금액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트로 사면 또더 할인이 돼요. 그리고 배송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불 정도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정도 투자는 하시면은 앞으로 두루두루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IPSC 코리아에 대한 준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제이 영상을 보고 IPSC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친선 매치 때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